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요가놀이 네 번째,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나무 자세하기.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.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.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요가놀이 네 번째,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나무 자세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을 살짝 벌리고 편안하게 서봅시다. 불편함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조금씩 움직여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봅니다. 이제 내 발이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해 봅시다. 양발은 어깨 넓이만큼 살짝 벌려줍니다. 땅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. 당당하게 허리를 쭉 펴고 두 발에 골고루 힘을 꽉 줍니다. 어깨를 위로 쭉 들어올렸다가 힘을 빼고 툭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들어올렸다가 툭,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들어올렸다가 툭. 이제 손바닥을 펼치고 팔을 들었다가 허리 옆으로 툭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들어올렸다가 툭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들어올렸다가 툭. 이제 나뭇가지처럼 두 팔을 양쪽으로 뻗어봅니다. 한쪽 발을 천천히 들어올려 보세요.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. 그리고 무릎을 접어 다른 쪽 다리에 무릎 안쪽에 발을 붙여봅니다. 균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. 다시 자세를 잡아봅니다.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쉽니다. 들이쉬고 내쉬고. 들이쉬고 내쉬고. 들이쉬고 내쉬고. 이제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봅니다. 호흡을 하며 따라 말해봅니다. 나는 나무다. 나무처럼 쑥쑥 자란다. 나는 나무다. 나무처럼 쑥쑥 자란다. 내 뿌리는 단단하고 깊다. 내 몸통은 단단하다. 내 뿌리는 단단하고 깊다. 내 몸통은 단단하다.
이제 손가락을 꼼지락 거려봅니다. 발가락도 꼼지락 거려봅니다. 팔을 들고 만세도 불러봅니다. 만세. 만세. 이것으로 마음을 이어주는 요가놀이 네 번째,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나무 자세하기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